다음은 바람이 분다 님께서. 네. 돈바람이 분다 님께서. 예. 아, 진짜 돈에 좀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능력 좋은데요. 훅 날라는 돈에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어쨌든 STX입니다. 매수가가 14,300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7%. 그게 뭐 많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STX라는 얘기를 벌써 해 버리니까 뭔가 시장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는 뭐 네. 그런 섹터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사셨던 가격도 보면은 왜 하필이면 저렇게 사셨을까? 요거 사실 요즘에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부각되면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여러 개 찾아보시다가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보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이게 흔히 전문가님 말하시는 정수리인데요. 정수리 타법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7%니까 네. 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STX 7%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분 비중 많이 들어갔으면 진짜 그죠? 망할 뻔했어요. 이게 아까 우리 진행자들이 뭐 그쪽도 얘기했지만은 그 M&A 기사도 많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STX가 뭐 이 종목의 고정 시청자들은 알겠지만 이게 2007년도에서 2009년도 그 다음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차화정 조선주 날라가고 막 그럴 때 뒤늦게 폭등했던 주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칼이 있는 주식인데 지금 뭔가 자꾸 꿈틀꿈틀 거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거. 2005년, 6년도에 10배 갔던 주식입니다, 이거. 근데 감자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생쇼를 하고 지금도 보면 증거금 100이고요. 그죠? 증거금 100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구조에 관한 기사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반인 분들한테 권장하거나 일반인 분들한테 상담을 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작으니까 조금 더 밀리게 되면 11,000원대로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대신 15%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13,000원에서 14,000원대로 갔을 때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보자.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미스터 진단 시청자는 무조건 1,500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무조건 1,500으로 가지 못하면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쯤서부터는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거니까 요 말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 호수입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이번에는 STX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봐드리고 있는데